안녕하세요. 해피인 기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해머링과 풀링오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머링은 말 그대로 손가락을 눌러서 연주하는 주법을 이야기합니다.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해머링은 먼저 첫음이 연주된 후에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첫음을 먼저 쳐주고 해머링을 해줍니다. 초보자분들은 정말 웬만해서는 소리가 나지 않을 겁니다. 나더라도 꽤 작은 소리로밖에 나지 않습니다. 익숙해질 때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찍어 눌러줘야 합니다. 처음에는 해머링만 반복하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연습하세요. 이 연습도 이번 주 5번 플랫에서 해보겠습니다. 검지로 누르고 쳐줍니다. 그리고 다음 플랫을 중지로 해머링해줍니다. 정확한 지점을 누를 수 있도록 하세요. 다른 손가락도 해봐야겠죠? 약지도 해보겠습니다. 새끼손가락은 잘 안 쓰는 손가락이니까 좀 어렵겠죠? 좀 더 신경 써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검지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. 개방현을 치고 1번 플랫을 검지로 눌러주면 됩니다. 이게 익숙해지면 타이밍을 맞출 수 있도록 메트로놈을 활용하겠습니다. 어떤 박자에 할지, 속도를 어떻게 할지는 편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. 대신 정확하게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. 다음으로 풀링오퍼를 배워보겠습니다. 앞에서 해머링을 했으면 풀링오퍼는 뭔지 감이 오시죠? 해머링과 반대로 눌린 상태에서 떼주는 주법입니다. 하지만 해머링이랑 요령은 많이 다릅니다. 눌린 상태에서 그냥 손만 떼주면 소리가 날까요? 안 납니다. 나더라도 제대로 소리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줄을 튕겨준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합니다. 여기서 풀링오프 해줘야 하는 줄만 튕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밑에 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어쩌다 그 밑에 줄도 튕길 수 있는데 그건 검지가 눌러주는 각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. 검지가 누르는 줄에 뮤트를 해주면 되는데 이전에 크로매틱을 강의할 때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해머링과 똑같이 연습하면 됩니다. 설명은 생략하고 시범으로 보겠습니다.
개방연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. 해머링과 풀링 오프를 연속해서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여러 손가락을 차례로 연습하세요. 각 4번씩 반복해 보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. 해피 기타였습니다.